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크립토 토마토, XRP와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들 들고 와 봤습니다. 좀 도움될 만한 그런 정보들 모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최근에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을 인수한다. 그리고 갑자기 ODL 볼륨이 떨어지고 있다. 머니그램이 앞으로 ODL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 혹은 지금부터 벌써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자, 리플사의 어슈시 빌라가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니그램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활동적으로 ODL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ODL 상에서의 거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마냥 볼륨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리플사는 이런 방향의 발전이 지불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며 마스터카드와 비자 같은 경우 낮은 가치 지불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머니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ODL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머니그램 CEO가 인터뷰를 할때 ODL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이 찬사를 보냈었던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그닥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관건은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을 정말 인수를 하느냐,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머니그램의 운영 방침을 그들이 바꾸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웨스턴 유니온 측에서도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도입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좀 기울고 있거든요. 자,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최근의 추세가 어떻죠? 모든 것이 토큰화되고 있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웨스턴 유니언도 언제까지 예전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니그램의 디지털화, XRP를 활용한 송금 등 새로운 기술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지털화로 전환하게 되면서 많은 발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그들의 트윗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앱과 모바일 지갑의 수요, 그리고 은행 계좌 입금 덕분에 전년 대비 디지털 거래가 100%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니그램이 출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편리한 그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들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머니그램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웨스턴 유니온 측에서도 등에 식은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주식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17%가량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당 가격이 4달러 정도 됐어요. 3달러 90센트인데. 야, 니네만 가지 말고 좀 XRP도 같이 좀 올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그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ODL 볼륨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단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에 약간의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요. 말씀을 드릴 거를 그랬나 봅니다. 제 시청자 중에 몇몇 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조만간에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좌우지간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ODL을 활용할 것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몽땅몽땅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뭐그 전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긴 했었지만은 자,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전에 올렸었던 트윗을 재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가 금융기관들과 개인 사용자들로부터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XRP에 대해서 더 알고 싶나? 우리가 발행한 리포트를 봐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지 말고 니들이 비트코인 사듯이 XRP도 좀 사서 모으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된 이 투자 상품을 내놨듯이 GXRP 이런 거 하나 내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암호화폐 연동된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두 개의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이 각각의 주식이랄까요? 이것을 사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연동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소유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프리미엄까지 붙었다라고 하는데 XRP도 좀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XRP보다는 이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쪽이 상품을 먼저 내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그레이스케일과 그들의 모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일단 XRP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상품 업데이트도 완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리플사가 IPO를 하게 돼가지고 인기를 크게 구가하게 되면은 그때쯤 해가지고 상품을 내놓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얼마 전에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토큰 가격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도 깊게 연관을 지닐 수밖에 없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투자할 마음이 생기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 가격이 3달러, 4달러 이 정도까지 올랐을 때 그때가 이제 리플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리플사가 하는 일이라든지 XRP가 무엇인지 알려지는 계기가 가격이 오름으로써 시작된 것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올라간 후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꿈쩍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힘을 좀 내주는 그런 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RP 쉴 사용 및이 생태계 확장에 관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송스와 페이 버너를 만들었었던 리플사의 제품 총괄 크레이그 두윗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는 최근에 XRP 지불 플랫폼인 페이 버너를 통해서 특히 전자상거래상에서 XRP 지불을 한층 더 쉽게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언급도 해드렸었는데 이 송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음악가들이 그리고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들의 팟캐스트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XRP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수익이 온전히 창작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었었죠. 자, 그런데 크레이그 두윗이 이 플랫폼 송지를 출시하게 되고 나서 한 가지 문제점을 눈치챘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송지가 출시되고 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악과 파일들에 대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사용해가지고 XRP를 보내서 구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20개의 단위로만 노래들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XRP 20개가 거래소 최저 출금 단위였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송지에서 XRP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지갑이나 인프라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페이버너였었고, 그는 이 페이버너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 크롬 익스텐션과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출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의 취미 프로젝트입니다. 뭐 돈을 받고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XRP와 이 XRP 미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페이버너를 통해서 그는 원 클릭으로 모든 암호화폐의 지불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XRP를 활용한 예가 아직은 없는데 미국에서부터 열심히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한 가지 이제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클립이 출시가 되면서 더욱더 많은 한국 사람들 역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XRP 등등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마지막으로 누가 올린 짧은 업데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XRP 리치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위 0.01%의 XRP 보유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상위 0.01% 같은 경우는 거래소 지갑도 포함이 돼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XRP 8억 개 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0.01% 지갑에서 XRP 물량이 최근에 크게 늘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 0.1% 같은 경우는 물량을 늘리다가 줄였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0.2% 같은 경우도 비슷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0.5%와 1%는 이 존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XRP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 분석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움직이게 될 텐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는 좀 XRP가 올라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또 비트코인이 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따라가지 말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념 섞인 말들을 한번 전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거, 이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주 방문과 좋아요 클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